사모님 스케줄상 이제 슬슬 제작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마음에 덜 차셔도 마음에 덜 찬다. 최선이 어려울 때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 앉아면서 주춤거리는 거겠지? 아니 처음부터 다시 안 됩니다. 이러면 PT 빈손으로 들어가야 돼요. 상무님 스케줄상 그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? 그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? 일 이따위로 할 거야? 상무님 현실은 받아들여야죠. 현실?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내가 니들 CD 달아줬을 것 같아? 그저 그렇게 대충 현실적으로 일하고 싶으면 과자 광고 만드는 대행사로 가! 난 그따위로 일 안 하니까. 한 부장. 예, 상무님. 어디 안 좋으세요? 몇 시간 후면 아침이야. 이제 남은 방법은 둘 중 하나.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하나로 제작을 하든가. 아님 이번 기업 PR 하지 마시라고 제안하든가. 두 번째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도요. 제작 들어가시죠. 어설프게 PT하고 해고당하는 거랑 PT 포기하고 사표 내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보기 흉할까? 상무님. PT는 해봐야 알잖아요. 퀄리티 최대치로 뽑아낼게요. 그럼. 지금 방향으로 이길 자신 있어? 안 해봐도 알잖아. 은정 씨 생각은 어때? 너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? 너 이거 뭐야? 너 그거 뭐야? 이거 들고 당장 회의실로 와. 다들 당장. 지은 죄도 없이 대행사라는 감옥에 살고 있구나. 구치소는 때 되면 밥은 먹여주는데, 구치소는 때 되면 잠은 재워주는데 억울하다. 억울해. 완벽하게 억울해. 억울하다. 아니요. 안 억울합니다. 절대요. 그렇지. 지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하겠지. 아니요. 저 좋아요. 저 지금 너무 좋아요. 여론과 기적이라. 그러네. 그 억울함을 보여주면 되겠어? 그 억울함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면 여론이 만들어지겠네? 그럼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가 되겠네? 한 부장! 네. 라이브하게 잘 찍는 감독 섭외 당장. 컨셉 잡으셨어요? 응.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빨리 진행해. 헌방으로 찍어서 가시게요? PT 이틀도 안 남았는데. 생각대로만 되면 이틀이면 충분해. 준비해놔. 난 아침에 누구 좀 만나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너희들 당장. 네? 네. 집에 가서 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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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야 하니까.
너무 전에 지금 너무 업됐어 지금. 아... 잠 좀 잤다고 생기들 넘치네? 잠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서 그렇죠. 무슨 메시지 전달해야 하나. 갑갑해 죽을 뻔했는데. 저희 CD 달아주신 거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. 그럼 내가 분위기를 잡을게. 같이, 같이. 나 퇴근한다. 성우님 집에 가세요. 어, 왜? 엄청 큰 PT였어요. 아유, 엄청났지. 그래, 그랬지. 회식 한번 해야죠. 그럼 그럼, 회식은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지. 식당 알아볼까요? 여기 좋네요. 바로 예약할까요? 가시죠. 가자. 어, 다음에. 다음에요? 너희끼리 먹어가 아니라. 그래. 그러면 그 다음이 몇 년? 몇 월? 며칠? 몇 시예요? 한가할 때? 나 간다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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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담대한 진보네요. 아, 나는 말하면서도 떨리더라. 얼마만에 칼퇴근이냐. 칼퇴근이라뇨? 정식 퇴근이죠. 아, 100% 공감이요. 하긴 우리가 너무 광고의 노예로 길들여진 거지? 퇴근 안 하세요? 나 이거 상무님 보여드리고 갈게. 크, 역시 오른팔. 이래야 조직에서 성공하는 건데. 오른팔은 이것만 보여드리고 퇴근하도록 하지. 아이, 그렇다면 상무님의 코털 같은 전 갑니다. 눈썹도 갑니다. 손톱도 갑니다. 너 왜들 그래? 오장육부 같은 존재들이 들어가. 아, 예. 그럼 난 심장. 난 폐. 그렇다면 저는. 너는 전립선. 어, 상무님이 전립선이 어딨어요? 그러니까 전립선. 상무님한테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. 에헤이, 무슨 소리야. 우리 팀 때까지 누가 다 뽑아냈는데. 퇴근 안 하세요? 생각할 게 좀 있어서. 이번에 들어온 신규 광고주 목록이랑 촬영권들입니다. PT 없이? 네, 우원그룹 물량들이랑 우원 회장님 추천으로 들어온 것들. 그래. 이 건들까지 하면 6, 70%까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매출 50% 상승 기준으로. 잘 됐네.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? 그냥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? 네? 네 말대로 내가 너무 감당 못해 사고만 치는 건가 싶어서. 왜? 처음이라서. 상무님이 일 앞에서 주저하시는 모습? 넌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니. 기억나세요? 저 대행사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했을 때 상무님이 하셨던 말. 차장님, 저 힘들어서 대행사 못 다닐 것 같아요. 너네 집 부자니? 네? 아니죠. 그럼 너 바보야? 힘드니까 월급 주지. 편하고 재밌으면 돈 받으면서 회사 다니겠어? 놀이공원처럼 돈 내고 다니지. 일이 힘들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지. 왜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를 해? 그럼 차장님도 힘드세요? 넌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니. 그게 되게 힘이 됐는데.
아, 고아인도 힘들구나. 어, 그러면 내가 힘든 건 당연하다. 그렇다면 뭐 회사 계속 다니자. 별게 다 힘이 된다. 이게 뭐야? 힘드신 것 같아서 월급 올려드렸습니다. 며칠 쉬다 가시겠어요? 해야지. 지금 쉬다간 영원히 쉬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하시죠. 그래. 월급 올려줬으니까 일해야지. 준비해 놓겠습니다. 사모님, 첫째는 먼저 하시겠죠? 반샤 집에 가, 약 어디다 해? 반샤 안 돼요, 반샤미요. 니들 이러고 노니? 아니요. 은정씨지만 이렇게 놀아요. 아, 거창! 거국적인 회식인데 분위기 좀 살려봅시다. 그리고 장우. 네? 너는 왜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조용해? 아, 제가 볼 때 평소랑 다르다고. 너 얘 좋아하니? 네?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인데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럼 안 좋아하니? 아니요, 그런 것도 아니고. 아니. 애가 좀 엉뚱하긴 한데 순수해. 아, 그럼요. 얼마나 맑고 순수한. 자, 그만하시고 두근 반에 세근 반 어서 드시죠. 너는 고기를 두근 반이나 먹니? 어, 뭐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. 내가 이런 애들하고 한 팀을 하고 있었나? 아니요. 그러는 상무님은요? 내가 뭐? 와, 내가 이런 상사를 모시고 있었나? 그거 치우시고 제술 한 잔 받으세요. 난 이게 편한데? 제가 불편해요. 자, 한 잔 받으세요, 상무님. 오늘은 자작 금지예요. 제가 어깨 건초염 걸릴 때까지 따라드릴게요.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 걸릴 때까지. 그래, 그러자. 잔들 채우시고. 자, 상무님이 한마디 하시죠.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야. 그냥 마셔. 응, 그럼 뭐 그냥 마셔. 그냥 마셔.